안녕하세요. 영규성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 올려드리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제 무엇을 하고 지내냐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냈습니다. 이게 참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렸던 이유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사실, 이게 참 영상 찍기가 무섭더라고요. 살 좀더 열심히 더 빼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이제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를 불러드리는 영상이 아닌 괜찮은 마이크를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마이크냐면은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마이크를 새로 구입을 했다고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유나이티드 스튜디오 테크놀로지사의 UTFET47이라고 하는 마이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 지금도 저는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그 마이크를 이제 수입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께서 요번에 또 새로운 마이크가 나왔는데 한번 괜찮으시면은 이 마이크도 한번 그 사용을 해보시고 리뷰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따로 뭐 마이크를 하나 구입할 게 있었는데요. 그걸 좀 싸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요번에 나온 마이크는 이렇게 트윈 87이라고 하는 UT 트윈 87이라고 하는 마이크예요. 야, 근데 이 마이크 회사는 참 보면은 항상 이 디자인을 꼭 사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박스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예쁘고, 이 마이크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FET47은 전설적인 노이만의 U47이라고 하는 마이크를 복각을 한 건데, 이 마이크는 또 하나의 이제 전설적인 마이크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스튜디오, 전 세계의 모든 스튜디오에는 하나씩은 이 마이크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아유, 너무 이게 고가의 마이크라서 비닐에 싸서 갖고 있는데, 네, 바로 U87이라고 하는 마이크입니다. U87에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크롬 버전이고요. 근데 이 U87이라고 하는 이제 전설적인 마이크,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굉장히 수많은 앨범들의 이제 그 노래들이 아마 거의 U87로 녹음된 노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크를 복각한 트윈 87이라고 하는 마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뻐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상당히 묵직합니다. 되게 묵직하고. 자, 이 트윈 87이라고 하는 마이크가 저는 처음에 딱 받아들고, 뭐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참, 뭐 너무 예뻐서 좋기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신기했던 거는 이게 그 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 모던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빈티지라고 써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아예 휴대폰으로 좀 촬영해서 보여드리겠다. 여기 보면은 모던하고 빈티지라고 하는 이렇게 모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U87이라고 하는 마이크가 원래는 U87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 최근에 이제 나온 모델은 U87AI라고 하는 버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U87은 이제 옛날 클래식 U87은 소리가 좀더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U87 A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리가 밝고 샤방샤방하고 볼륨이 좀더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좀 특징 차이가 있는데 이 트윈 87이 좀 신기한 게 바로 그 U87과 U87 AI 모드를 두 개를 다 복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하나에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받아들고 와 이거 정말 너무 좀 센세이션한 아이디어다. U87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고, U87 AI도 분명히 사용해보고 싶을 텐데,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두 가지 다 사용해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보면은 뭐, 모던 모드, 빈티지 모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 소리의 성향이 다르게, 전혀 다른 마이크로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U87과 U87 AI 두 가지를 모두 복각해서 마이크 하나에 넣는, 그러니까 기판이 아예 다르대요. 여기 그러니까 이 안에 기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캡슐은 잘안 보이네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캡슐은 하나인데 기판을 두개 쓰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기판이 두 개인 건 확실하고요. 근데 기판이 두개 있어서 전혀 다른 마이크 두 개를 하나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묵직해요. 상당히 묵직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마이크는 그런 마이크다. 소개는 뭐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질적으로 노래를 하고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믹스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얼마 전에 발표한 저의 신곡이에요. 친구야 라는 곡인데요. 노래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게 또 어쿠스틱 기타만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마이크 소리가 상당히 부각돼서 잘 들릴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 어쨌든 이 뭐 뽐뿌라고 하나요? 네, 사고 싶은 욕망, 지름신 이런 걸 한번 받아보실 것 같은데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세이세. 자,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H8이라고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포터블 녹음기인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할 거고. 아유, 뭐 멍멍이 소리에 뭐 지금 막 컴퓨터 팬 소리 이래저래 들어가는데, 자, 어쨌든 노래 한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라보며 우리 참 많은 꿈을 꾸었지. 술 한 잔에 뭐가 그리 좋았는지. 웃음 많이 많던 시절 또 어느새 시간은 잊어버린 추억 속에 서로 꿈이 많던 그 시절이 왜 그리도 그리운지. 차디차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지쳐가도 오직 한 사람 내게 위로가 되어준 너였어. 친구야, 나의 친구야.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저 거친 세상을 향해 서로 잠시 기대어 웃어보자. 친구야, 나의 친구야. 내가 있기에 우리 웃어. 친구여. 자, 네, 어떠세요? 네, 그 빈티지 모드랑 그다음 모던 모드, 그러니까 687 모드랑 687 AI 모드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노래를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들으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빈티지 모드, 그러니까 687 모드에서는 조금 더 이게 소리가 부드럽고 좀 따뜻하고 그런 성향이 있고, 확실히 또 이제 그 모던 모드에서는 뭐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밝고 샤하고, 그리고 그 받아들여지는 파형의 크기도 확실히 그 빈티지 모드보다는 조금 더 크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어오는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이제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사실 뭐 마이크는 그 참 뭐 제가 뭐 쓰기 과분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진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열심히 노래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노래는 참 언제 할 때마다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트윈 87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마이크를 구입하시고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다음에 또 노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